뒤에서 봐줄 거야. 기태가 일로 좀 틀었다가 허리 만들어야지 코를. 그렇지. 차라리 그렇게 갔다가. 오케이. 겁나 좁아요. 엄청 좁아. 대박 대박. 안녕하세요, 팟꽝 간디입니다. 자, 차가 많이 달라졌죠. 전면부 원래는 이 본넷 이쪽 엠블럼 쪽 있는 라인하고 그다음 여기 그릴 이쪽이 까만색인데 도색을 했죠. 원래 이 부분이 원래 이 색깔입니다. 이 부분이 원래 이 색깔인데 이쪽은 빼고 포인트로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작업을 갈 겁니다. 제가 컨테이너 하면서 처음 실어봤습니다. 오픈탑 컨테이너입니다. 위에가 천막으로 덮여 있죠. 뒤에는 똑같이 컨테이너 문이 일반적으로 있어요. 근데 이제 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위에 천막을 걷어내고 뚜껑 열려 있거든요. 이 컨테이너는 그럼 위에서 이제 뭐 장비로 하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차를 하는데 오늘 현장은 어떤 곳인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탑 컨테이너 이따가 한번 여기 작업자분들이 이 천막을 걷어내고 하차를 하려나 아니면 뒷문을 따서 하차를 하려나 저도 한 번도 가본 현장도 아니고 이 오픈탑 컨테이너를 처음 상차를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현장에 다 왔는데요. 아, 저보다 먼저 선두로 간 저희 사무실 동료 차가 연락이 왔는데 현장이 매우 비좁다고 하네요. 좁다고 하니까 들어올 때 좀 신경 많이 쓰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. 오늘 현장 얼마나 좁을지. 여기 일단 우회전 하면은 바로 좌측에 공장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차 빠졌나? 여기 좌측에 있는 곳이 오늘의 현장입니다. 아, 앞에 선두 차가 아직 안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일단 승용차들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를 좌측으로 붙여두고서 대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붙여뒀다가 그러면은 승용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앞차 빠지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현장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아마 지금 현장이 되게 넓어 보일 거예요. 근데 여기 지금 넓긴 넓은데 각도가 이런 각도면은 이 트레일러가 들어오기에는 매우 조금 애매합니다. 일단은 제 차량이 들어올 때는 앞쪽으로 빠져서 앞쪽으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후진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. 후진 진입하면서 쭉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꺾어서 넣어야 되는데 아, 굉장히 비좁습니다.
일단 앞에 차 빠지면 제 차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차 빠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나가. 잠깐만, 너무 좁은데? 너무 좁은데? 아, 진짜 너무 좁다 이거. 앞으로 나갈 때 이 정도면 진짜 좁은 겁니다. 일단 저도 한번 후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야지. 운전석 바짝 붙여야 돼. 아니야, 더 바짝 붙여야 돼. 일로 와, 더 와.
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그렇지, 이빨 틀고. 이빨 틀어야 돼, 이빨. 우측 잘 보고. 뒤에서 봐줄 거야. 아니야, 기태가. 기태가, 일로 좀 틀었다가 허리 만들어야지, 코를. 그렇지, 차라리 그렇게 갔다가. 오케이. 일로 와, 이리. 일단 뒤로 가. 와, 겁나 좁아요. 엄청 좁아. 대박 대박. 아, 어려웠다. 간만에 어려운 데 돌아왔습니다. 철 구조물이네요. 이거 현관이라 하나요? 이거 뭐라 그러지? 오픈탑 지붕을 벗기고 있습니다. 하차하고 있습니다. 모든 작업이 끝나서 이제 나갑니다. 아, 들어오는데 좀 먹었네요. 하차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. 아, 하차는 금방 있는데 이 컨테이너에 지붕에 달려있는 천막을 이제 열고 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살 자, 아,
좁아가지고 여기. 잠깐만. 여기 수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. 오케이. 성공. 나가는 거는 수정하면서 수월하게 나가죠. 들어오는 게 공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힘든 거지. 이제 퇴근합시다.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퇴근. 어? 우회전으로 못 나가나? 아이 차가 저기 왜 저렇게 있어가지고. 아 여기 좌회전으로 나가야 되나? 난 우회전으로 나가고 싶은데. 어이씨 위에 나뭇가지. 아이 나뭇가지 못 봤네. 아, 왜 이렇게 좁아? 어, 저기 앞에 컨테이너 또 들어오네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오픈탑 컨테이너 수입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럼 안녕!